계속 계시는데요. 저쪽 옆끝쪽까지 그리고 저쪽 맨 뒤쪽까지 정말 많은 분들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 앞선 무대도 재밌게 즐기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무대도 재밌게 즐길 준비 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이곳 청주에 여러분들께서 또 초대해 주셔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정식으로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가수 이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청주 시민 여러분 정말 정말 반갑습니다. 자, 세종대왕과 초정약수축제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도 반가우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 분위기 이어서 신나게 다음 곡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곡 제가 준비하고 있는 곡은요, 전국 팔도를 유랑하는 사나이 청춘이라는 곡이 되겠는데요.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호흡을 맞춰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네! 자,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같이 돈도 좋지만 나외도 좋지만 자, 한 번 더 연습해보겠습니다. 다같이 돈도 좋지만 나외도 좋지만 자, 준비되신 걸로 알고 다음 곡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곡 사랑의 청춘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곡으로 사랑의 청춘 보내드렸습니다. 즐거우십니까?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함께 이렇게 박수 쳐주시고 환호해주신 덕분에 또 이 노래가 아주 멋있게 완성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청주 시민 여러분 정말 정말 반갑습니다. 사실 이곳 청주는 저랑 굉장히 친한, 제가 데뷔와 동시에 아주 지금도 친하게 지내고 있는 친구가 이곳 청주에 있고 그 친구가 지금 청주에서 군생활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너무나도 반가운 곳인데 이것도 청주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되어서 너무나도 행복하고 그 친구 아버지 엄마가 지금 여기 와 있대요. 또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물 한 모금만 마셔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세종대왕과 초정약수축제 1444년에 세종대왕께서 병치료를 위해서 이곳 청주 초정에 봄과 가을 두 차례에 걸쳐서 방문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세종대왕께서 병치료를 위해서 초정약수를 드셨다는 것은 그 초정약수의 문화적 가치와 역사적 가치가 얼마나 대단하다는 겁니까? 맞죠?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되는 이 순간 너무나도 행복하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올라오기 전에 날씨를 봤더니 9도 돼 있더라고요. 꽤 쌀쌀한 날씨인데 여러분들 괜찮으십니까? 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곳 가득 모여주신 여러분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그 청주에 사는 아까 그 친구 얘기를 했지만 황윤성이라는 친구예요. 여러분들 아세요? 저랑 미스터트롯 같이 했던 친구인데 그 친구랑 이제 제 노래에도 나오지만, 아,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첫 번째 불렀던 곡, 두 번째 불렀던 곡 밥 한번 먹자 사나이 청춘 다 우리 세종대왕께서 집필하신 순 우리 한글말로 된 곡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 불러드릴 곡이 영어로 된 곡이어가지고 트위스트 곡이라고 제목부터 연결해가지고. 근데 아까 그 충청도 친구랑 일화가 있는데 그 친구랑 제 노래 가사에도 나오지만 내리게 보이지만 언제나 1등 충청도 사나이. 충청도 분들이 뭐 느리다 이런 뭐 우리끼리 하는 얘기로 충청도식 개그가 있잖아요, 그쵸? 제가 그 친구한테 이제 농담으로 물어봤어요. 뭐 지금 제가 응원하는 대구의 삼성라이온즈라는 야구팀도 이번에 가을 야구를 못했는데 한화이글스를 갖고 내가 놀렸어요. 그냥 야 너네 네가 응원하는 야구팀은 맨날 지는데 왜 야구 보고 있냐 그랬더니 걔가 하는 얘기가 오늘은 어떻게 지는지 보는겨 그렇게
자, 계속해서 다음 곡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신나는 분위기여서 이번에는 영어로 된 곡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노래 중에 트위스트 고고라는 곡이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엉덩이를 들썩들썩 하면서 함께 신나게 춤출 수 있는 그런 곡이 아닌가 싶습니다. 트위스트 고고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곡으로 트위스트 고고 보내드렸습니다. 정말 열렬히 환호해주시고 뜨겁게 맞이해주시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저쪽 뒤쪽에 계신 여러분들도 잘 보이십니까? 저쪽 뒤쪽에 계신 여러분들도 잘 보이십니까?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 함께해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또 청주에 함께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분위기 바꿔서 브루스 항공 여러분들과 함께해보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다음 곡 보내드리기 전에 물 한 모금만 마셔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 저기 해외에서 한국 떨어져가지고 맛있는 걸 많이 먹어가지고 살이 좀 퍼렁퍼렁하게 올랐어요 지금. 감사합니다. 다음 곡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할 곡은요, 제가 브루스 한 곡 함께 할까 하는데 망원동 브루스라는 제 곡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즐겨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번째 곡으로 친한 브루스 한 곡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망원동 브루스 잘 들으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인데 오늘 세종대왕과 초정약수축제 재밌게 즐기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저는 세종대왕과 초정약수축제 이제 마지막 곡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아쉬우시죠? 네! 저도 이제 더 이상 못해 생각나는 노래가 없어요. 즐거우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앞서서 그 온스타일 씨 노래하셨잖아요. 에코를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오기가 생겨가지고 내가 타는 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함께 즐겨주시고 함께 환호해주시고 함께 반겨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한 세종대왕과 초정약수축제 함께해서 너무나도 행복했고요. 여러분들께서도 행복한 기억, 행복한 추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기억이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이제 마지막 곡 보내드리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천거리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노래 어떤 곡입니까? 진또배기! 진또배기 맞습니까? 네! 자, 그렇다면 저는 끝곡으로 진또배기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청주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전하게 대구로 돌아가십시오. 고맙습니다. Get ready for the countdown.